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몇 가지를 썼는데요. 아까 이제 그 줄광대하고 그 초인 얘기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사실 위버 메인쉬라는 이 독일어 표현이 영어로 하면 오버고잉 위버 휴먼 메인쉬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바로 줄광대가 시장에 모인 군중에게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바로 그렇게 이해된 거고, 즉 오해된 거고, 그리고 줄광대 역시 자기에 관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외치자 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리고 이제 3절의 주요 그 가르침은 초인입니다. 위버메인쉬 초인이고요. 4절에서 이제 이 넘어감, 내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인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거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고서 의아해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의 밧줄이다. 자, 초인은 여기 이제 표현상으로 넘어가는 존재 또는 너머에 있는 존재 이런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출발점은 인간, 그리고 죄송합니다. 출발점은 동물, 그리고 도착점은 초인인 그걸 연결하는 이게 있는이란 표현이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양쪽 사이에 걸려 있는, 그래서 양쪽을 즉 동물과 초인을 이어주는 그런 밧줄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심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아까 잠깐 그린 것처럼 색깔이 많이 예쁘네요. 출발점이 있고 도달점이 있고 이 앞쪽은 동물이고 이쪽은 초인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밧줄이 인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심연이 있다. 심연이란 말은 독일말로 해야 좀 이게 말이 그럴듯해집니다. 그대로 앞그룬트란 말인데요. 앞이라는 건 이렇게 박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룬트라는 건 바닥,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그룬트 그냥 두겠습니다. 는 우리한테 심연 그러면 저기 가령 가장 그 바다에서 깊이 들어가 있는 그곳 이란 뜻을 이렇게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이 독일어에서는 바닥이 바닥 또는 땅 영어로 그라운드입니다. 이게 꺼진 거예요. 땅 꺼진 거. 그러니까 사실은 끝없는 어떤 추락. 이거하고 이제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꺼져버린, 바닥이 없는. 그런 게 이제 앞그룬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끝도 없이, 바닥이 없으니까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아주 위험한 곳 위에 걸려있는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 끝은 동물에 닿아 있고, 다른 한 끝은 초인에 닿아 있다. 그렇게 보는 게더 적합할 거고요. 인간 자신이, 이게 이제 니체가 서술을 좀,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인간 자신이 뭐냐? 인간은 밧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자체가 인간이에요.
얘가 인간이야, 얘가. 넘어가고 사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여러 번, 이제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유가 뭐가 적합한지 좀 생각을 우리 강의 진행하면서 더 해봐야 되긴 합니다. 밧줄이다. 그래서 한 끝은 채소, 한 끝은 동물의. 다른 한 끝은 초인의. 그렇게 다 있다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줄을 건넌다? 인간이 밧줄인데 밧줄을 건넌다? 좀 이상하죠?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 있으면 저기 우리 단체방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죠? 이렇게 건너가고 도중에도 위험하고 중간에도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지점에 있다는 뜻이겠죠. 도중.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덜덜 떨며 아예 멈춰 있는 것도 위험하다. 네.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위험한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재밌습니다. 인간한테서 큰 것은, 많은 분들이 저기 위대한 것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큰 것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리란 건그 한편으로 저기 밧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방금 얘기된 것처럼 다리. 인간이 밧줄이고 다리다. 결국 넘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목적은 초인이고요. 인간 자신은 저기 미완성 된 존재인 거죠. 앞에 3절에서 큰 경멸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인간한테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의 넘어감이자 내려감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제 넘어감 따로 이제 저기 그 중간에 지워도 될것 같아요. 아까 넘어감이자 내려감. 이전 표현이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자들 강의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하나에까지 이제 포함하자면 넘어감이자 내려감이다. 이 둘이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자, 초인이 우리가 넘어간다, 넘어가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넘어감과 저기 동시에 진행되는 운동이 또한 내려감이라는 겁니다. 내려감은 여기 이제 그 제가 표시한 것처럼 운터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감은 위버감. 명사니까요. 영어로 하면 이제 going over, overgoing, 그다음에 going under, undergoing. 이 각각 대응합니다. 자, 넘어감은 이제 계속 얘기가 됐는데 그게 왜 내려감하고 관련이 됐냐? 뭔가 특히 여기 쭉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절에서 우리가 이제 태양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감이 시작되었다라고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것은 마치 태양이 저녁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려감의 끝은 사실 올라옴이죠. 그래서 아침놀과 저녁의 그 황혼, 석양, 이거는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석양은 지금 여기 낮이었던 그 지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려감이지만, 뒤집어 보세요, 지구를. 지금까지 밤이었던 지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내려감이란 말이 하강의 그 의미를 갖지만 그건 동시에
동시에 상승입니다. 어디를 그 기준으로 삼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순환 운동. 근데 그 순환은 저기 횡적인 순환이기보다는 이제 수직적인 수준에서의 순환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려간다 그러면 또 몰락한다 그러면 되게 그 부정적인 의미, 몰락이란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게 강조되는데 사실은 몰락이자 저기 뭐랄까요? 탄생? 아니면 뭐 부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내려감이란 말을 니체가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사용할 때 염두에 둔그 용법이고요. 이제 그런 운동 속에서 이제 넘어감이 행해진다. 이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해. 이행의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 전진. 여기에 이제 가깝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한테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의 넘어감이자 내려감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자면, 엄밀하게는 하나의 넘어감이자 하나의 내려감. 하나라는 게 여기도 이제 부정관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넘어감이자 동시에 하나의 내려감이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고 내려가는 그 운동 어떻게 한번 나중에 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려감은 이런 형태의 운동이죠. 근데 동시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하강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제 이건데, 이 운동은, 핑크, 이런, 올라오는 운동이라는 거죠. 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보세요. 여기는, 요 지점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해가 지는 거지만 해가 뜨는 겁니다. 바로 요런 운동이 이제 그 내려감에 대응하는 운동의 양상인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이제 넘어감하고, 넘어감의 운동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게 굴러가서, 이렇게 돌면서 굴러서 앞으로 가는 건지, 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 그림하고도 이제 연관해서 함께 생각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감의 의미 나옵니다. 내려감이 부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린 그림에서, 위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몰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더 들어오니까 그런 의미 조금 함께해서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살줄 모르는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자들이니까. 자, 이제 내려감하고 건너감이 함께 얘기되기 때문에 내려감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경멸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은 크게 존경하는 자이자 다른 해안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니까. 자, 앞에 3절에서 보았듯이 크게 경멸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선악,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걸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 선악, 그것을 크게 존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멋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것은 다른 해안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니까. 이런 그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해안이 결국, 초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초인은 아니고요. 이 다른 해안은 지금까지와 다른 선악,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거는, 그럼 지금까지의 뭐 선악,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은 뭐였느냐? 이제 그것의 성격, 이것이 까발려져야 되겠죠. 주로 니체 그 맥락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어떤 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 풍토 안에서 정립된 그런 가치들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서양의 근대를 구성하는 그런 가치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둘을 그리스도교와 서양의 근대를 이제 분리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그 내부에서 뭐그 종교에 대한 비판, 특히 그 유물론자들, 그다음에 이제 막스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19세기 초중반부터 이제 종교를 비판하긴 했어요. 그러나 니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경멸하는 것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제 그 종교 도덕 문화 이런 것들이지만 이건 이제 거의 같은 게 서양의 근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들. 뭐 이렇게 쉽게 우리 그 프랑스 혁명의 가치,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니체는 비판하고 뭔가 다른, 그것과는 다른 또는 그것을 재해석한, 재평가한 그 무엇을 지금 동경하면서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오늘날 많은 그 연구자들이 니체가 그리스도교 비판했다는 건 많이 강조하는데, 서양의 근대 가치들을 비판했던 건 그에 비해서는 좀 적게 강조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서양의 근대 가치들 안에 들어있는 자유, 평등, 뭐 박애, 그다음에 사유재산, 소유권 뭐 많이 있습니다.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조차 비판했다라는 얘기는 더 적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계속 이제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 있을 거입니다. 그다음에요, 내려가고 희생하는 근거를 먼저 별들 뒤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지상이 언젠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지상에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별들 뒤니까요. 별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고요. 여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뭐 천상 세계, 내세 이런 데서 찾는 거죠. 자기가 뭔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희생이란 건 자기를 버리는 거하고 관련될 거예요. 내려가고 희생하는 근거를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상이 언젠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초인들이 살아가도록 지상의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대비는 이별 뒤쪽과 지상, 이렇게 둘이 대비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식하기 위해 살며 언젠가 초인이 살수 있게끔 인식하고자 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그렇게 내려가기를 욕망한다. 자, 인식. 뭐 인식이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결백한 인식 일부에 나온 그 부분에서 보면 되겠고요. 하여튼 초인이 살수 있도록 인식하려고 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 이 욕망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요. 이 표현은 그 영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자면 동사로서 볼렌이란 단어. 주로 이제 이걸 제가 욕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명사형은 볼렌이라는 그 명사는 첫 글자가 대문자거든요. 볼렌이라는 명사 또는 빌레라는 명사. 그렇게 이제 이 말의 뜻이 고로합니다. 근데 이게 그 가령 이렇게 되면 뭐 의지한다, 의욕한다, 뭐 바란다, 원한다 이런 등등의 뜻이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동사로 하자면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문장에 적으면 그 의미가 잘안 살아요. 의지한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의지한다. 누군가에 기댄다.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나는 의지한다. 그리고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도 너무 니체의 맥락에서 관념적이다. 아니면 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의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의욕이 강하다. 좀, 그래요. 어차피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번역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고민하다가 30년 넘게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들레즈의 해석을 좀 받아들이면서 욕망한다라는 말로 좀그 구체화하면, 이건 이제 명사로서 백일대라는 이제 뭐죠? 명사가 있거든요. 이제 욕망이라는 뜻인데 좀더 이제 노골적으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사로서 볼렌이란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이제 욕망한다라는 말 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들레즈의 해석을 들레즈의 욕망 개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블레즈의 욕망 개념은 니체의 의지 개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 개념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일까? 그걸 말씀드리면 니체한테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창조한다. 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들뢰즈한테 욕망한다라는 말이 창조한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뢰즈를 단순하게 이렇게 더 씌우는 니체한테 더 씌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좀더 밝혀져야 할 겁니다. 지금 짧은 그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렵고 들뢰즈의 욕망한다라는 개념과 니체의 의지한다라는 개념이 결국은 창조한다라는 말에 그 수렴된다는 거. 이제 그건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뭐 의욕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을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좀더그 뭐랄까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는 그 취지 분명하게 저한테 이제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거 만들어내겠다라는 훨씬 더 아까 이제 이런 용어들이 관념적이라고 했다면. 훨씬 더 예술가적이고, 물리적인, 물질적인, 또 어떤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저기 직접 뭔가 이렇게 조형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게 그냥 그 윤곽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다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에게 지상과 동식물을 준비해 주기 위해 일하고 발명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는 그렇게 내려가기를 욕망하니까. 자, 이제 내려갈 때 초인을 위한 어떤 행동을 예비,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마침 이제 손님이 올 거니까 우리 저기 집안을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제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뭐 그런 그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상과 동식물. 동식물은 결국 먹거리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될수 있죠.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덕은 내려가려는 의지고 동경의 화살이니까. 자, 자신의 덕. 근데 아까는 저기 자신의 덕을 경멸했잖아요. 거기에 역경을 느끼고. 근데 이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덕을 갖고 있으면 이제 앞에 그 역겨움에서 뭔가 극복되었다? 완전히 극복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극복하고 있는, 넘어서고 있는 그런 존재. 인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기의 덕을 갖고 있는 자를 사랑한다. 덕은 내려가려는 의지고 동경은 뭐예요? 아까 다른 언덕으로 넘어가려는 거를 뜻했죠. 그게 이제 동경의 화살은 넘어감에 더 가깝고 이 내려감은 내려가려는 의지는 내려감에 더 가깝죠. 내려감과 넘어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온 정신이 자신의 덕이고자 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자,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온 정신이 자신의 덕이고자. 그러니까 모든 건다 이제 덕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덕은 내려감이자 넘어감인 거죠. 이게 온 정신을 짜내서 덕으로 다 만들어 버린, 바꿔 버린,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뭐 자신의 그 정신이 일종의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게 덕인 거죠. 자, 그렇게 그는 정신으로서 다리를 건너간다. 이 다리는 앞에서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으로서 건너간다.
몸으로서 건너가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의 의지이자 욕망이기 때문에 건너가려는, 건너가려 한다는 그 측면이 이제 더 여기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의 덕에서 제 성향과 제 명운을 만든 자를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덕을 위해 계속 살려 하고 또 더 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살려 하고 또 결국은 죽으려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의 덕을 위해서 그것이 그 자신의 성향이 되고 자신의 명운이 되는 결국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하나의 덕은 두 개의 덕보다 더 많다. 그건 명운이 걸려있는 더 많은 매듭이니까. 이런 구절이 그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덕이 많다. 그럼 장점이 많다. 자기에게 뭐 훌륭한 점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근데 니체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덕이 두 개의 덕보다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절들. 두 개의 덕은, 예를 들자면 두 개의 그 선택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덕은 선택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따라서 그 하나의 덕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걸 거기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운이 걸려있는 더 많은 매듭. 더 많은 매듭이라고 이제 그 매듭 아시죠? 이렇게 그 실이나 밧줄 이런 거 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게 걸려 그 매듭이 그 엮여 있으면 그 엮여 있는 매듭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하여튼 이걸 매듭이라고 쳐요. 더 많은 요 매듭에 결국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많은 게 여기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제 더 뭐랄까요 집중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어떤 거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 하나로 거기에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헤쳐나가야 한다. 어떤 역경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덕에 대한 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잠깐 볼까요? 앞에 내 덕이 잠깐요. 내 덕이 무슨 소용이지? 3절에 나왔던 거죠. 그건 아직 나를 미쳐 날뛰게 만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미쳐 날뛸 만한 결국 하나의 덕. 근데 그 하나의 덕은 결국 초인을 향하는, 초인을 불러오는 그런 형태의 덕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초인을 불러온다, 초인을 향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니체가 뒤에 이제 자라투스트라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초인을 초인의 조상이 된다 이런 말들을 더 사실은 많이 써요. 근데 뭐랄까 이 초인을 낳거나 아이를 낳듯이 그 초인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초인의 조상이 되는 이 과정은
뭐랄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개인이 초인을 낳는 게 아니라 이 초인이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족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도 함께 하거든요. 이걸 보면 초인이라는 게 단순한 그한 개인의 그 목표나 지향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희망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내야 할 그리고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할 그런 종류의 과제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려있는 그 심연 위에 있는 밧줄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했는데 단지 그게 아니라 뭐 생물학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초인을 낳아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나는 초인을 낳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최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하나의 덕이라는 게 초인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덕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상당히 집단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인의 그 대립되는 존재가 뒤에 나오는 마지막 인간인데 그야말로 니체가 살고 있던 어떤 그 시대, 그 당대의 어떤 그더 이상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희망, 동경, 꿈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그런 또 뭐랄까 세상에 그 새로운 건 없다고 이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국 맞서서 대결해야 이게 하나하나 좀 뭐랄까 개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초인이 우리가 바란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사회 속에서의 엄청난 어떤 전쟁 이걸 이제 함축하게 됩니다. 얘기가 좀 많이 나갔는데요. 그 얘기 이제 차차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 초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엄청난 그 정치 철학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지금 애매하니까요. 끝까지 가진 못하겠죠, 지금? 그리고 고맙다는 요 지점 조금 있다가 잠깐 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